가보자고. 친구 몰래 집구면서 가보자고. 좋은 친구. 짜잔, 여러분. 제가 지금 친구 집에 도착을 했고요. 자, 요거 제가 이렇게 일단 비워놨습니다. 기존에 있던 가구들이랑 짐을 일단 다 꺼내놓은 상태고요. 이 벽이 되게 하자가 많네요. 이거를 잘 어떻게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제가 친구 집에 와가지고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기 카페트, 타일 카페트 깔기거든요. 오늘 이 임무를 완수를 하고 다시 가구를 샤샤샥 넣고 블라인드도 교체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빨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여러분, 타일 카페트를 제가 한번 까보겠어요. 지금 네이비 컬러로 주문을 했고 타일 카페트는 처음이라서 지금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완전 예쁘다, 볼까? 친구가 예전부터 타일 카페트 엄청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미드센츄리 느낌으로 꾸몄다 해가지고 하지마. 이렇게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오, 색깔 짱 예뻐. 가구를 다 뺐더니 기존 가구가 있던 자리에 곳곳에 먼지가 많아가지고 일단 청소로 싹 해주고 깔아보겠습니다. 좋은 친구 청소 요정. 이제 물걸레로 또 청소를 해줄 건데 이거 이 부분만 바꾸면 되거든요? 오케이. 으차. 합체!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모드거든요? 형님,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닌데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깎아줄까요? 오, 딱히 멀리서! 돌아오셨거든요. 와, 보이시죠? 청소가 잘 됐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대박이죠? 비워보겠습니다. 요거는 이게 밑에가 전체가 미끄럼 방지가 돼 있대요. 그래서 그냥 따로 접착제 없이 놔두면 된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화살표 방향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할게요. 화살표 쪽으로. 그래서 하나씩 그냥 깔아주면 끝입니다. 이제 안 밀리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밀립니다. 네, 계속 깔게요. 엄청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그 방향을 똑같이 해야 이렇게 결이 맞는 것 같거든요. 와, 커팅만 안 해도 된다면은 진짜 빨리 끝나겠다. 제발. 커팅이 또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 과연 맞을지? 안 맞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커팅을 해줄 건데 일단은 쫙 깔고 나중에 커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깔아놓을게요. 가보자고. 왜 걱정했지요? 한 바퀴 더 필요. 오! 괜찮은데요? 오! 오! 조심해. 짜잔! 지금 한 박스 깔았는데 오! 좀 남겠다. 이 정도 나왔고요. 진짜 한 3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근데? 진짜 괜찮다. 이 냄새도 하나도 안 보이지 않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박스 시작할게요. 아,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살짝 코가 맹맹합니다. 어렵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 여기 커팅 해야 되네. 가시 가시. 오케이. 어? 여러분 이제 여기를 커팅을 해줄 건데요. 여기는 데코타일이랑 다르게 되게 쉽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제 이거를 여기다 깔아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걸 살짝 둔 다음에 넣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얹어줘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다시 생각하면서 이렇게 끄어주면 끝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기서 꺼야 되는데? 오오 잘 잘렸어. 어, 뭐야 막 끝에 안 잘렸어? 어떡하지? 다시 이거 끝에 갈수록 약간 힘 뺐네 내가. 다시 뭐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똑같이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완성. 자 여기를 이렇게 맞추고 이거를 또 살짝 넣은 다음에 바로 해가지고 잘라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넣어야 돼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살짝 커팅을 해줄게요. 됐어. 안 됐어. 가위? 가위로 쑤쑤. 이게 은근 두꺼워가지고 칼로 잘 안 되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넣을 건데 이거를 잘라야겠어. 오케이. 잘라서 톡 떼준 다음에 톡 떼주고 이거를 이렇게 넣어줄 거거든요. 칼로 지금 이렇게 대충 금을 그은 다음에 금을 그었거든요. 그 다음에 가위로 잘라줄게요. 오케이 됐어요. 대충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됐죠? 됐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가위로 잘라줄게요. 깔끔하게. 뽀잉.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맞춰서 안으로 넣어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잘라주면 되거든요. 칼로 자르겠습니다. 위로 자릅니다. 어차피 안쪽으로 들어갈 거라 이 부분은 완벽한 칼질 필요가 없거든요. 스피드가 성능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잠깐만. 아! 넣으면 끝. 됐습니다. 오, 괜찮은데? 이게 청소를 마늘 쓰고 여기로 깔 거예요. 와우. 흡인력이 장난 아니에요. 자, 여기 냉장고인데, 여기 밑에가 보니까. 이걸 끼워넣기 전에 한번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와우. 다음은. 이것도 열 수 있나? 어, 열 수 있다. 와우. 좋아, 좋아. 크게 다 끼워넣는 용량이라요. 여기도,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이제 여기 들어갈 건데요.
아주 완벽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화살표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넣고, 이거는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되나? 되더라고요. 됐죠. 좋아. 이렇게 해서 뒤로 한번 싹둬. 오, 완전 딱이야. 그 다음에 넣습니다, 여러분. 쾌감 준비하세요. 잠깐만요. 준비가 덜 됐거든요. 됐나요? 안 됐는데, 여기 살짝.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넣어주기. 좋아. 이제 마지막이고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도 커팅이 필요합니다. 이거. 되었어. 이 부분 잘라야 되는구나. 이야! 됐어. 되었어. 우와! 미쳤는데? 칼손인데? 대박. 여러분, 다 깔았거든요. 짠, 이거 봐요. 완전 대박이죠. 완전 잘했죠. 완전 잘했죠. 완전 잘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찌꺼기들은 이렇게 일반 종량제에 버리면 된다 해서 버렸고, 청소기 한번 밀어줄게요. 왜냐면, 먼지가 되게 많이 날린다 해서 처음에 깔았을 때 한번 잡아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청소가 다 끝났고요. 이거 세척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드를 눌러주면 시작되었습니다. 셀프 클리닝이 시작되면서 보글보글 하면서 보일러 셀프 클리닝이 완료됐고요. 브러쉬 건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건조를 시작하거든요. 2시간 동안 자연풍 건조를 하는데 지금 바람이 나옵니다. 시원해요. 짱 신기하다. 완성! 이제 가구 조립해가지고 넣어볼게요. 우와!